현대자동차는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현대차트에즈본부 송창현 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택시연합회와 수요응답형 기반 통합, 마스플랫폼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MOU는 현대차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셔클의 서비스 확대와 통합, 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양측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동한 셔클 플랫폼에 택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셔클 앱 하나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 통합요금제 등 택시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택시업계의 신규 서비스 론칭 및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654개에 달하는 전국의 법인 택시업체들이 셔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MCS 랩 김수영 상무는 국내 최고의 DRT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과 전국 택시 운송사업자가 함께 통합, 마스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전통적인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나아가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그동안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어온 택시업계와 현대차는 이번 MOU를 통해 교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셔클의 DRT 서비스 및 마스 사업 등 플랫폼 시장에서까지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등 동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2021년 선보인 국내 첫 인공지능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서비스 셔클은 공유, 킥보드와 자율주행 로봇 셔틀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DRT 서비스에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적용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셔클 서비스는 현재 세종시와 파주시 등에서 운영 중이며 다양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향후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이동수단까지 포함해 셔클을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과 연계되는 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